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가방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 대회지. 이거 와이셔츠 아닌데? 형들 리스폰 나온 거 맞아? 여기서 끝난 거 같은데 이제. 보컬이 어서 와라. 오! 진짜 나왔네. 가자. 가자. 바로 입장할게요. 야, 그거는 옛날에 끝났지. 형들 저 그 팀플 대회 하기 전까지만 해설할게요. 그 아마 이것까지는 그 해설할 수 있지 않을까? 가보자. 단독 해설. 단독 중계다 이거 또 이번에.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러분들. 제동이 형님이랑 같이 다녀와야겠다. 야, 재밌겠다. 가보자. 유튜브 옆에는 아프리카예요. 그래, 단독 중계 바로 썼지. 누가 봐줬다고 했어? 누구야? 가리야, 나가 임마. 이상한 소리 하면은 바로 쳐낼게요, 여러분들. 어? 나도 팀플대회 나가지. 서기님 두 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자, 한시 영호. 야, 어차피 뭐 종족이 똑같은 게 아니라서 딱히 자막은 적진 않을게요. 8개 선물 감사합니다. 저 서울이죠. 고향은 서울이지. 자, 리스폰 첫 세트예요. 그 전 스폰은 이제 제동이 형이 2대1로 이겼고, 이번에 리스폰 첫 게임.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이고, 흠부자댕님. 아이고야, 77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근데 오늘 진짜 지금까지 방송 키고 처음 터졌다, 이거. 어? 실화야? 아유, 감사합니다. 성현이 해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현이에게 그 힘 좀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12 한마당 때 뭐 언벨럭 더블 똑같네요.
진짜 서로 무난하게 가네. 그 뭐 팔베럭이나 뭐 선풀 좀 그런 좀 노림수 같은 거는 두진 않아요. 아, 펜가이 감사합니다. 자, 야, 게임 양상은 좀 비슷하긴 하네요. 계속. 아, 읍디님 반갑습니다. 오늘 12일 연속 내 방송 보고 있다고? 야, 내가 12일 연속 방송을 하진 않았는데 누구 방송 본 거야? 아, 지니님 두 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자, 영호는 이제 뭐 똑같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저글링 선풀이면 저글링을 확인하면서 이제 정찰을 하는 모습이에요. 아, 팬가에 감사합니다. 야, 드론 움직임이 좋아. 제동이 형 이제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제 기세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징우야 반갑다. 자, 한번 가볍게 툭툭 쳐주면서 이번에는 투베럭? 야, 이거 그 일꾼 쉬고 있죠. 이거는 뭐냐, 22아카예요. 지금 마린 꾸준히 찍으면서 이제 일꾼을 한번 쉬었죠. 이거는 이제 가스 올리고 아카데미 좀 가난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세로라서 가깝기 때문에 영호가 이제 뭐 스팀 타이밍 한번 노리는 거예요. 이거는 썬쿤이 이제 완성되기 전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 일꾼이 쉬면 안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일꾼을 좀 많이 쉬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저그 입장에서 그냥 썬쿤을 짓고 쉽게 수비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저그가 엄청 유리해요. 근데 눈치를 못 챈다. 한 방에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신님 어서 오세요. 자, 레어 올라가고 있고 저글링을 6마리까지 찍어줬어요. 그래, 그거 어서 와라. 자, 투베럭스 이제 커맨드가 완성돼서 확보되는 인구수로 이제 서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가난해요. 평소보다 이제 일꾼이 꽤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마린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모습이고. 자, 근데 이게 눈치를 채는 게 되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 스팀팩 업그레이드 바로 들어갑니다. 좀 되는 대로. 이거는 달이 나오고 보면은 늦어요. 여기서 나오고 썬쿤을 짓는다 그러면은 늦고 미리 하나를 짓고 있어야 돼요. 아, 강의파일 지금도 구매 가능하죠. 강의 문의는 이제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자, 이게 저글링으로 이게 진짜 커. 이게 원래 메딕 때 바로 달리는 건데 이게 저글링 하나가 앞에 있는 게 진짜 큰 게 뭐냐면 이게 가난하게 하는 건데 이거 썬쿤 바로 지어야 돼. 근데 바로 지어, 지금 지으면 늦어. 바로 지어야 돼. 바로. 이게 SCV를 또 방해할 수 있어요. 저글링 찍어야 되는데 이거 저글링이어야 돼. 드론이 나왔고요. 자, 저글링이 좀 시간을 못 끌다 죽었고 이거 저글링 다 찍어야 돼요. 썬쿤 바로 지어야 돼. 이게 자, 그래도 파이어벳을 아예 못 끊었어요. 일단 아슬아슬 하거든요. 지금 스팀 빨고 들어오면 이거 위험해요. 한번 시간을 끌어주겠다는 생각. 드론이랑 같이 드론 나오고 썬쿤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 이거 깨지면은 답 없어요. 잘 버텨야 돼. 저글링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파이어벳이 또 힐이 되거든. 그래도 마린이 좀 많이 줄었어요. 마린이 좀 많이 줄었고 저글링 나오고 이거 막기는 막겠다. 막으면 상황을 봐야 돼요. 드론이 그렇게 많이 잡힌 건 아니거든. 막으면은 괜찮은데 저그. 아, 펜가에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테란도 가난해요. 지금 가난하게 한 거라서 3배록도 느리고 이제 그 일꾼도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것만 잘 막으면 됩니다. 이거 잘 막았지. 이러면은 저그가 좋아. 이거는 저그가 유리해요. 왜냐면은 저그는 뭐 어차피 뮤탈 천천히 찍으면 돼요. 드론이 많이 잡힌 게 아니니까. 반면에 테라는 이제 그 마린 메딕이 많이 죽었죠. 마린이 많이 죽었고 이제 그 병력이 안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도권은 저그한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삼가스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뮤탈이 뭐 이제 당장에 많이 쌓이는 건 아니라서 이제 뭐 터렛을 천천히 지어도 되긴 하는데
자, 괜찮아요, 조그. 자, 미탈 두 마리. 두 마리로 딱히 할 건 없어요. 강의는 이제 계좌로 만 원. 별풍선은 150개로 구매 가능하죠. 자. 그래도 테란이 테크는 빠르긴 해요. 용호가 그래도 테크는 빠르게 잘 타줘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드론 보충 잘 해주고 있고요. 상황은 저그가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4커렛이라서 무리하면 안 돼요. 이거 짤짤이 치면은 무탈 체력을 많이 상해가지고 적당히 쳐야 돼. 단축키는 제 아프리카 방송국에 있어요. 이게 그 하이브를, 그렇지, 이게 히드라를 굳이 빨리 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삼별옥이기 때문에 그 마린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마린이 나온다 그러면은 11뮤탈 맞춰준 다음에 저글링으로 싸먹으면 돼요. 이거는 무조건 싸먹히거든. 저글링 많이 찍으면은. 자, 이제 하이브 갈 준비합니다. 테크가 빠르긴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보면 어려울 순 있죠. 이제 레더 자주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도움 많이 됐지. 자, 테란이 생각보다 테크가 빠르다. 자, 11뮤탈 갖춰졌고. 그래도 테란이 마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드론을, 중요한 거는 드론을 붙여주고 있다는 거. 이제 미리, 이게 진짜 크거든요. 드론을 붙이면서 이제 뭐 벌처 이런 거에만 휘둘리지 않는다. 벌처에 뭐 드론이 죽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저그가 되게 좋지. 지금 드론을 되게 잘 붙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 테크가 빠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압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마린이 이제 공 잃으면 됐지. 드론이, 야, 드론을 너무 잘 붙였다. 이거는 이제 수비만 잘하면 돼요. 저그 입장에서. 야, 움직임이 좋아. 이런 식으로 이게. 야, 싸먹힌다. 일단 벌처가 나가고, 그 타이밍에. 벌처가 나가고, 여기 일단 드론밖에 없거든요. 야, 움직임이 되게 날카로운데? 일단은 히드라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것만 이제 잘 막아준다. 막아주면서 이제 뭐 하이브 터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저그가 되게 유리하죠. 야, 제동이 형이 근데 상황을 되게 잘 만든다. 이제 커널도 바로바로 뚫어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테란이 트리플이 빠르긴 하지만 빠른 건데 이제 저그가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빨라 보이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자, 베슬이 떴긴 했는데 이제 뭐 저그도 이제 뭐 러커도 나오고 수비가 다 되거든요. 수비가 너무 좋은데 이제 레이트 메카닉도 넘어갈 준비합니다. 그리고 러커 겹치기 들어갔고 이제 베슬 잡혔다. 야, 배슬도 잡았고, 잡고 나서 이제 이거 딱 빼면은 되죠. 자, 배슬 잡은 게 더 이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팩토리 올라갑니다. 그레이터 스파이어, 이번에. 야, 그러면서 이제 테란도 이제 멀티를 잘 먹어주고 있긴 한데, 이번에 좀 예상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이거를 테란이 확인해야 되는데, 자, 뮤탈이 꽤 많이 살았고, 그리고 저그가 이제 중요한 거는 잘 쬐기 때문에 이번 거는 좀 첫 판보다 아프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 눈치를 못 채서 이제 레이스가 안 나와 있죠. 배슬도 하나 잡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해철이 늘어나고 있고 사카스 먹을 준비합니다. 저글링 나가면서 마인 제거하면서. 자, 이미 가디언을 변신했고요. 이거, 야, 이거 배슬이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없, 이거 이제 많아야 1LD가 두 방이거든요. 근데 가디언이 7마리에요.
이거는 멀티를 마비, 멀티가 마비 될 수밖에 없죠. 자, 디바우로 하나. 자, 갑니다. 이거 가요. 야, 가고 싶은데 가는 거지. 정찰을 최대한 안 주는 거지. 너 같으면 SCB가 보고 있는데 이제 레어를 보고 있는 쪽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야, 일단 터렛에 하나가 죽긴 했지만 이거 자체가 엄청난 이득이에요. 이거로 이제 여기에 이제 테란이 시간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다 모든 병력이 이제 수비적으로 이제 배치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그는 사카스 먹고. 야, 오버 소급도 빠르다. 이거 이러면은 드랍업도 되게 빠르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드랍에 좀 게임 터질 것 같다. 이게 드랍이 이게 가디언을 더 막으면은 그러면 이제 드랍이 양쪽으로 이제 떨어질 것 같거든요. 멀티 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테란이 좀 메카닉 병력이 좀 갖춰지기 전에 좀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이제 가디언이 아직도 활약을 하고 있죠. 야, 컨트롤도 좋아 지금. 그러면서 이제 저거는 지금 쬐 거 다 쬐고 뭐 울트 챔버 투 챔버 투 챔버 올라가고 있고요. 야, 베스까지 또 하나 잡아. 그 와중에 뭐 이제 뭐 거의 막긴 막았지만 이거는 이제 테란 입장에서 피해를 많이 본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영웅가 이제 뭐 확장력이 좋긴 좋아요. 멀티를 잘해주고 있긴 한데 이제 제동이 형이 그거를 이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뭐 정면으로 이제 나와도. 야, 히드라? 야, 이거 빡세다 지금. 탱크가 이제 막 나왔거든요. 이게 뭐 드랍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소급이 빨랐던 게 이게 정면으로 치고 나오려고 했네. 일단은 야, 디파일러가 이게 베슬로 끊어줘야 돼. 마나가 없거든요. 야, 제동이 형이 진짜 공격적으로 타이밍 되게 잘 잡는다. 이거는 야, 탱크가 모이기 전이라서 지금 여기까지 날라오면 이거 12시도 날아가고요. 이거는 야, 플레이, 좀 있으면 플레이그도, 플레이그? 야, 뭐야. 야, 제동이 형 경기력 미쳤다, 진짜. 왜 이렇게 잘해? 야, 너무 잘하는데, 진짜? 야, 그러면서 이제 12시, 12시도 이거 깨주면 좋아요. 다크소음이 있기 때문에. 자, 디파일러가 지금 두 마리나 있어가지고 러커 버로우하고. 어? 제동이 형! 어디 갔어? 돌아와야지, 그치? 멀티까지 이제, 여기 이제 뭐, SCB까지 다 잡아주고. 자, 그러면서 지금 히드라를 계속 찍어주면서 멀티. 자, 드론 붙이고 있거든요. 드론 붙이고 있고 이제 11시는 지금 병력이 많이 없어요. 이거를 좀 지키기가 힘들어요. 히드라만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언덕에서 버틸 수는 있겠네요. 시간을 좀 끌 수 있겠지만 이제 러커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 힘들죠. 11시도 이제 날아갈 멀티고. 야, 이거 영혼을 상대로 압도하는데 그냥? 진짜? 커맨드도 깨질 거고 이제 11시 멀티도 날아가고. 그러면은 이제 테란이 지금 가난하거든요. 군집 마르고 이제 좀 있으면 앞마당은 안 마르지만. 야, 이러면서 지금 발전 다 하고 있죠. 드론도 이제 풍부하게 잘 쬐줬고요. 야, 커맨드도 이제 안 완벽하게 깨면 이제 커맨드가 3개밖에 없거든요. 영호가 지금 당장은 돈이 많아도 가스도 없고 이제 그 당장에 이제 캐는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커맨드도 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울트라를 갈 준비를 합니다. 이게 그 히드라를 계속 유지하면 이제 탱크가 쌓이면 힘을 좀 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저글링 넣고로 이제 그 전환을 다시 하면서 울트라까지 넘어가는 판단. 이거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멀티를 다 먹어주면 이제 다 먹어도 이제 할 수 없어요. 테란 입장에서 좀 공격 가기가 좀 부담스럽지.
야, 영호도 근데 진짜 최선의 플레이를 해준 건 있어요. 스타팅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지키면서 그 좀 후반을 보겠다. 근데 그 타이밍까지 버티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진짜 최선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2일업이 아직도 안 지켰다는 거. 업그레이드가 지금 테란이 많이 딸려요. 적은 이미 2일업이 됐는데. 자, 일단은 센터로 이제 모든 병력을. 야, 근데 확장력이 좋긴 좋다. 지금 커맨드 이제 뭐 동시에 다 지으면서 일단 순간적으로 이제 멀티 확보하는 거는 좋아요. 영호도 근데 진짜 잘한다. 어, 그거 불리한 와중에. 그래도 뭐 미니맵만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진짜 완전 끝난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저그가 몰아치면은 좀 틈이 많을 거긴 한데. 자, 그래도 그 타이밍에 이제 이제 저그가 이제 뭐 저그도 이제 뭐 째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이제 뭐 테란도 최대한 째면서 버티는 게 중요해. 결국에는 이제 뭐 메카닉 병력이 이제 진짜 수비만 잘하면은 어 한번 지키면은 이제 기회는 옵니다. 자, 일단 병력 움직임이 일단 수비적일 수밖에 없죠. 움직임은 좋은데. 자, 저그도 이제 뭐 서로 이제 배불리고 있죠. 자, 영호가 이렇게 멀티 먹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근데. 자, 그래도 이제 울트라가 나왔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이제, 테라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한 곳 빈틈이 뚫린다. 한점 돌파 당한다. 그러면은 한 번에 쿡 가는 거예요. 반면에 그걸 압도적으로 잘 막는다. 그러면은 테란한테 기회가 다시 오는 거죠. 이제 서로 200대 200인데 자, 적어도 인구수가 꽤 많이 찼거든요. 드론도 이제 되게 잘 붙여놨고. 자, 상황 자체는 저그가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자, 일단은 스탄드랍 여기. 디파일러가 있어야 돼. 디파일러 죽었나? 이게 디파일러가 딱 뿌려줬으면은 아버리 깨는 건데. 자, 일단 이거 영호 입장에서 되게 잘 막았죠. 잘 막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차 드라 봅니다. 지금 이거는 울트라 타이 쓰는 것 같거든. 자,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머리 깨주면 좋아요. 지금 2일업 안 됐거든. 어, 아머리 하나 깼고, 테란이 활용으로. 이게 만약에 방업이다. 깨진 게 공업이다. 일단 두 개 다 깨졌다. 야, 이러면은 이거 업그레이드도 진짜 큽니다. 이게 뭐 잘 막긴 막았는데 테란이 이게 지금까지 01업이라는 게 이게 진짜 커요. 테란은 지금 저거는 이제 풀업 직전인데 이게 200이긴 하지만 이게 병력이 좀 많이 약해요. 업그레이드가 테란 또 메카닉 업그레이드가 생명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저그가 병력이 되게 많아요. 테란 입장에서 뭐 200이 찼다고 뭐 공격 간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테란은 무조건 닥치고 수비해야 돼. 저그가 오는 걸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진짜 한 30분 동안 막아야 돼요. 잘 막아야 돼요. 자, 일단 드랍이랑 같이 옵니다. 그래서 다크스웜이 뿌려지는 순간 이제 울트라도 오고 소급이 안 됐네. 그래도 자, 뿌려지는 순간 이렇게 걷어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해처리에서 이제 회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 자, 지금 이거 막는 것도 지금 엄청 빠듯해요, 테란. 이러면서 이제 계속 몰아칠 거예요, 제동이 형은. 자, 일단 소급이 안 된 거는 좀 아쉽긴 한데. 자, 그러면서 이제 자원 피해도 꽤 많이 받거든요. 일꾼도 많이 죽고. 자, 그러면서 지금 쌓인 병력이 꽤 많아요. 이번에도 이제 다시 태워서 좀 드랍을 이용해서 좀 공격을 하려고 하네. 자, 일단은 골리앗은 없어요. 영호가 그 와중에 팩토리는 되게 잘 늘려놔가지고 이게
진짜 병력이 잘 나오긴 하네. 자, 적은은 200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울트라랑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또 본진에 떨어져도 문제예요. 서플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머리 위로 떨어져도 머리 위로 자, 다크솜 뿌리면서 이제 뭔가 뭔가 많이 못 내리는 느낌인데 자, 양쪽 드랍 자, 일단 럼퍼 하나 떨구면서 자, 이런 식으로 뭐 결과적으로는 탱크만 소모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3시, 9시도 먹으면 베스트고요. 일단 뭔가 좀 어설프긴 한데 자, 테란이 아직까지 01업이기도 하고 야, 탱크는 근데 공력은 많아요. 저그도 뭐 진짜 저글링은 진짜 많고요. 자, 이런 식으로 멀티를 좀 자원 타격을 하는 게 중요해. 병력 대 병력 맞교환이 아니라 그 자원 타격을 줘야 돼. 이게 그 결국에는 같은 자원 먹고 있잖아요, 지금. 자원 타격을 줘야 돼. 병력을 소모하면서. 이게 만약에 모든 병력이 11시로 갔으면은 이거 아예 초토화 됐을 것 같은데 지금 가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달려야 돼, 저거는. 자, 이제 테란도 백업이 오고 있는데 자, 이거 좀만 빨리 갔으면 좋았겠다. 이게 뺄 수 있었는데 일단 벌처로 이거 막으면 후속병이 오면은 이거 막을만 하죠. 야, 용호도 수비가 진짜 좋다.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게 진짜 너무 아쉬울 텐데 용호 입장에서 자, 수비는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제동이 형도 3시랑 9시 먹어야 되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테란이 지키고는 있어요. 계속 버티고 있어. 이게 계속 버티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 탱크 숫자 이제 탱크가 쌓였고 게임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이제 센터에서 버티는 힘이 생겼죠. 이거 제동이 형이 너무 좀 꼬라박은 느낌이 있어, 계속. 이게 진짜 한 세 번 좀 꼬라박으니까 지금 인구수가 이제 테란 200, 저그 150. 이제 영뮤탈. 자, 뮤탈 방위협까지 찍었고 지금 좋아요. 자, 이레디가 일단 세 방 있긴 한데 골리앗이 없거든요. 골리앗이 없을 때 이거를 좀 뮤탈이 근데 많이 안 나온다? 한 두 부대는 나와야 되는데. 테란이 골렛 한번 찍으면은 이거 뮤탈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베슬을 떨궈야 돼. 베슬 먼저 떨구고 들어가야 돼. 이거는 자, 일단 베슬을 떨궜고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이 없거든요. 한 마리 눈에 보이는 건 한 마리. 자, 일단은 테란이 탱크는 진짜 많아요. 뮤탈 이제 뮤탈로 이거 이제 테란이 2럭이고 자, 이러면 테란은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지. 터렛 공사 들어가고 이게 블리아드 한 번에 다시 찍어줘야 돼요. 그 타이밍에 저그가 이제 3시 9시 먹으면서 그 디파일러는 항상 잘 동반해야 되고 이게 멀티를 좀 자원 타격을 주면은 좋긴 한데 뭐 탱크는 잡아도 좋고요. 지금 이제 골리앗이 나오기 전에 뭔가 좀 많이 휘둘러 놔야 돼요. 일단 뮤탈은 되게 괜찮은 판단이 됐어요. 방위역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글링 골리앗이 많이 한 번에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골리앗의 시간이 끌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글링으로 멀티를 타격을 해야 되는데 야, 일단 탱크도 배치가 돼있고 수비는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울트라랑 저글링 계속 압박. 저글링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골리앗 비율이 깨진다 그러면은 뮤탈의 탱크는 정리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소모가 당한다. 이거 야, 정력 진짜 많은데 이거는 저그가 이겼다. 야, 이게 진짜 뮤탈 판단이 되게 좋았네요. 진짜
이게 지상만 고집했으면은 테란이 버티면서 딱 저그가 지는 그림 나왔을 것 같은데. 야 이게 테란이 200이다 보니까 골리앗 충원을 못해서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 타이밍을 또 되게 잘 노렸어요. 야 근데 영호도 진짜 한번 이기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아머리 깬 게 진짜 좋았지. 이게 게임 시작한 지 한 30분이 다 돼가는데 상위업도 안 됐고 야 공이덕 상태에서 오래 유지된 거는 진짜 컸지. GG. 야 제동이 형 왜 이렇게 잘하냐. 스폰 1대0으로 제동이 형을 리드 중이에요. 와 씨 뭐야. 너무 잘하는데? 내려가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야 이번에도 대각선. 아 개장이 어서와라. 야, 야 제동이 형 뭐지? 영호를 그냥 압도하는데? 근데 영호도 진짜 괴물이긴 하다. 그거 진짜 거의 게임 끝나있는 상황에서. 아이고 영호 똥마련님. 야 구국의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삥삥. 진짜 오랜만에 보네 별풍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C미소님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추루미님 어서오세요. 이하야 반갑다. 지금 1대0으로 제동이 형이 리드 중이에요. 그 전판은 이제 제동이 형이 2대1로 이겼고. 아 1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에일로님. 이제 방금 판을 제동이 형 이겼어요. 야 제동이 형 되게 잘하시는데 근데 진짜. 아 쪽지님 1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성배님 어서오세요. 야 그러게 유튜브도 되게 많이 보고 지금 아프리카도 오랜만에 진짜 많이 보고. 자 리쌍룩이 대단하긴 한가 보네요. 아이고 팬가에 감사합니다. 폭근님 런투유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야 근데 진짜 지금 한 5번째인데 빌드가 계속 똑같아요. 진짜 서로 뭐 12안마다 원배럭 더블 지금 똑같은 빌드로 이제 5번째 하고 있거든요. 진짜 진검승부지 이거는. 아 효주님 어서오세요. 야 진짜 오랜만이시네요. 이게 오늘만 많아진 거예요. 평소에 많은 게 아니라. 오! 제동이 형! 야 이번에 노플 사맷! 이제 뭐 흐름 타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빌드 선택이 엄청 탁월한 선택이죠. 이거 드론으로 입고 막으면서 노플 3의 누드를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야 제동이 형 좋아요. 판짜기가 좋습니다. 자 드론으로 이렇게 툭툭 침 뱉으면은 테라는 이제 뭐 마린을 쉬었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노플 3의를 안다고 하더라도 치즈러시 뭐 그런 거 안 돼요.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드론이 최대한 입구를 막아주고 있고. 네 브라이트나 반갑다. 자 노플 사면 이거 진짜 굉장히 배짱 있는 플레이였는데. 자 가스도 올라가고 있고. 자 계속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입구를 최대한 보여주지 않겠다. 이게 뭐 안 보여주면 후회 처리 좀 의심할 수 있겠는데 그 저글링이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거예요. 3회철이구나. 높은 3회시구나. 어느 정도 예상은 할 거야. 선앤배에 올라가죠.
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 오늘 리쌍룩 한 거는 바로 이제 유튜브에 올리니까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유튜브 알튜브 구독도 이제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 야! 이거 여러분들 노플 3에다고 이거 선발업 저글링이에요. 지금 레어 안 가고 있죠. 가스판지 좀 됐는데 이거 발업 찍었거든요. 노플 3회시기 때문에 평소보다 저글링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 반면에 테라는 선엠배, 마린 숫자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정찰 SCV는 커트를 잘했어요. 한번 저글링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자, 일단은 그래도 영호는 뭐 안전하게 항상 벙커를 짓고 시작하니까 영호가 또 수비가 좋거든요. 수비력이. 자, 라바에서 뭐가 나올지. 저글링 나오죠. 한번 찔러보겠다. 이게 근데 그 완전 올인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한번 그 가벼운 찌르기 정도? 이제 뭐 저글링 한 분대 가벼운 찌르기 정도? 그러면서 이제 후속은 드론 찍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냥 한번 찔러보면서 아니면은 그냥 뭐 째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자, 저글링 한번 더 찍었어요. 두 부대까지? 일단 두 부대까지. 근데 심시티가 일단 좋거든요. 심시티가 좋아요. 일단 마린 배치랑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일꾼이 바로 반응한다. 이거는 막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저글링이 두 마리긴, 그 두 부대긴 하더라도. 자, 일단 한번 들어갑니다. 이게 마린을 커트 잘해야 돼. SCV가 이제 잘해. 야, 일단 SCV는 수비 잘 붙었는데 벙커를 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일꾼이 잘 붙었거든요. 일단은 야, 두 번에 좀 꽤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러면은 야, 막혔죠. 막히는 그림이에요 이거. 이게 그 힘실태랑 그 마린 배치랑 일꾼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게 후속이 저글링도 아니고 이게 더 휘둘러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거 진짜 어? 영호가 수비를 되게 잘했네요. 자, 일단은 선엠배 4배럭. 자, 그래도 테란 저그가 이제 노플 3회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드론 숫자가 완전 적지는 않아요. 저글링을 많이 찍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그래도 뮤탈이 일단은 9뮤탈 한 7뮤탈 바로 찍힐 것 같은데 한 9뮤탈 바로 찍히겠네 이 정도면은. 자, 터렛 공사 들어가고요. 그니까 영호가 진짜 이런 거 링쇼브 같은 거 당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나는 수비가 너무 좋아. 자, 터렛도 이제 지워주고 있고. 자, 히드라 리스크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각선이기 때문에 대각선이고 이제 링쇼브가 한번 그 한번 찌르기가 막혔기 때문에 이제 그 타이밍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그가 이제 삼가스 먹는 게 힘들 수가 있죠. 평소보다 좀 가난하고. 자, 이제 마린 압박 나오죠. 마린 압박 나오고 이제 뮤탈이 아직 9마리밖에 없는데 이러면은 테란이 여기까지 나오면 뮤탈이 그 뒷방을 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본진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 마린 메디는 상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제 테란 입장에서 좋죠. 공일업에 이제 사업까지 돼 있으니까 뭐 뮤탈이 녹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팩토리 올라가고 있죠. 자, 크리콜로니도 이제 두 개 지어놨고 이제 하이브 할 준비합니다. 자, 16탈. 아이고, 야, 영호가 날이 서 있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마린 메딕 두 부대 될 거고요. 그러고 이제 저글링을 찍어줬는데 야, 이 게임은 좀 힘들어 보인다. 저그 입장에서 지금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긴 해요. 자, 뮤탈로 뒷방을 치면서 이게 썬쿤으로 수비하겠다는 생각인데 이거 저글링이 떠나면 뚫리죠? 이거 테라는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근데 너무 멀리 떠나 있었고 지금 후속도 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막는다 그런 게 성립이 안 돼요 지금. 후속 공격이 바로 달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죠.
이거는 야 근데 저글링이 막힌 순간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야 영우가 그러니까 수비력이 너무 좋다. 야 대각 좀 대각이 좀 자주 나온다. 야 일단은 1대1까지 가네요. 풀세트까지 가네요 계속. 아 세원님 어서오세요. 그래 연주야 반갑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이제 그 유튜브 구독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대각이 자주 나오네. 야 용호가 근데 좀 날이 서 있는 것 같다 지금. 어?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아. 자 일단은 뭐 드론을 오버로드 올라오겠죠. 자 영호는 이제 뭐 서플 지워주면서 똑같이 하네요. 투호는 영호가 잡았어요. 자, 또 원배럭 더블. 또 12 안마다. 야 빌드가 초반에 뭐 노림수 같은 거는 안 두네 진짜. 이게 뭐 제동이 형도 8배럭 잘 맞고 이제 뭐 영호도 선풀을 워낙 잘 막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림수 같은 거는 안 두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대각 서치. 야 대각 서치 가면 이거 뭐 한 번에 또 정찰이 되죠. 자 그러면서 스포닝풀 올라갑니다. 제이디 형님 눈 아프시다고? 야 드론이 이제 뭐 침됐죠. 성덕님 어서오세요. 야 근데 이거 오버로드 그 드론이 이제 대각선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오버로드 못 받고 그러면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한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좀 말리죠. 이제 마린을 두 마리 찍고 커맨드를 짓는데 이제 여기 없다 그러면은 대각선인 거 이제 알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뭐 선풀에 살짝 이제 뭐 좀 위축되긴 하겠지만 뭐 선풀은 아니니까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서 가스 파고 자 서플 올리면서 뭐 진짜 선앤배 하겠죠. 적어도 이제 뭐 드론 보충 되게 잘해주면서 천천히 저글링 찍어줄 거고. 아 홍구 어서와라. 아 홍구야 그거 뭐 대회 이제 시작해? 빨무가 아니라 팀플 그 상대가 홍구던데. 자 일단 레어 올라갑니다. 선앤배 야 일단은 마린이 아직 시작 안 했나 보네. 일단은 저글링을 좀. 어! 제동이 형 설마 눈이. 오! 제발! 막아라, 제발! 오! 잘 막았어! 잘 막았어요. 야, 드론 한 마리도 안 잡혔잖아. 이것이 바로 꼬먹이죠. 꼬셔먹기. 야, 아슬아슬하게 이제 저글링이 딱 나오면서.
선앤밴데 이러면 이제 마린이 없잖아요. 마린이 줄었잖아요. 이러면은 야 저그가 되게 괜찮지. 스파이어 이제 레어 터지고 이제 스파이어 바로 지워줄 거고요. 바로 지워주고 이러면은 야 이거 그 마린 숫자를 줄여준 게 진짜 좋아요. 그 뮤탈이 떴을 때 마린 수가 이제 적으면 좀 힘이 딸리거든요. 야 그래 마린이 좀 여러분들 좀 피해를 많이 받다 그럼 좀 긴 빠지잖아 초반인데 좀 팽팽하게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마린 네 마리의 게임이 터질 순 없잖아. 자 뭐 저그가 이제 뭐 살짝 득점은 했지만 뭐 마린 네 마리 잡았다고 게임이 터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우니까 이거 할만해요. 5대5야 영우니까 뭐 마린 네 마리 정도는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걸어다니다가. 자 오바락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어가 이제 뭐 거의 이제 완성 단계구요. 자 리스폰 1대1 막세트에요. 자 그리고 이제 드론도 이제 7시에 났고 아까랑 이제 뭐 비슷한 컨셉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좀 싸먹는 식으로. 자 스캔으로 이제 뭐 뮤탈 뜨는 거 파악했고 히드라 리스크는 올라갑니다. 자 터렛 공사 들어가고요. 자 구미탈이 떴고 테란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마린이 4마리 정도가 더 많아야 되는데 마린 모이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합니다. 자 퀸즈네스트 올라가고요. 야 근데 이게 해처리를 빨리 짓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네. 이게 그 움직임이 있어요. 이제 썬큰 받고 좀 터는 식으로 한번 터는 식으로 하겠다. 이게 터렛이 하나면은 이득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1분 바로 끊어주고 자 S12 계속 털고요. 야 제동이 이득 많이 보는데 이거 마린도 잘 줄여주고 있고요. 이거 그러면 이게 나간 마린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거 자체가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팩토리도 아직 안 올라갔고 그래서 저그는 하이브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야 지금 뮤탈 9마리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거 뭐 삼가스는 히드라만 올리면 수비 되거든요. 3히드라만 올리면. 그리고 뮤탈을 이제 9마리 이후에 추가적으로 찍진 않았어요. 이거는 뮤탈에 힘을 주기보다는 이제 한번 털고 썬큰에 수비 투자하면서 좀 최적화로 이제 뭐 수비를 하겠다. 테란이 지금 수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에 이제 뭐 히드라를 이제 빨리 찍어주면서 이제 뭐 마린 메딕 압박을 이제 러커로 막는 거죠. 테란이 지금 팩토리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이브가 거의 완성돼요. 이거는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가도 빡셀 수가 있어요. 진짜 베슬이 안 떴는데 베슬 하나 떴는데 가디언이 반겨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드론까지 붙이는 건 베스트고 이거를 근데 야 로커가 또 딱 나왔고 이거 계산을 한 거거든요. 이거 괜히 스탑 넣고 하는 것보다 그냥 들어가는 게 나아 보이는데 제동이요. 아 지금 불안하다. 오 야 좋아요. 이거 마린이 지금 갈피를 못 잡았어. 이게 만약에 영우가 제대로 반응해서 했다 그러면은 진짜 좀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아 지금도 위험해. 야 그래도 러커 트러커 오고 야 제동이 형 야 제동이 형이 근데 공격적으로 되게 잘한다. 이게 원래 보통 저그들 같으면 그냥 안전하게 이제 올라가서 수비해야지 이러는데 야 확실히 그 제동이 형이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거를 야 되게 공격적으로 풀어가는구나. 아무튼 야 이게 진짜 그 자칫 잘못하면 완전 망할 수도 있는 건데 진짜 뭐 외줄타기라고 하지 그런 걸 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득 보려고.
아무튼 야 마린 메딕을 뭐 많이 줄이는 성과도 있었고 지금 테크가 굉장히 느리죠. 하이브가 터지고 지금 커널이 이미 완성돼서 뚫리고 있는데 스타포트가 아직도 완성이 안 돼 있다는 게 이게 상황이 얼마나 어? 저그가 유리하다는 겁니까? 야 제동이 형이 야 뭔가 좀 깨달은 게 있나 보다. 그 진짜 그 오베럭 상대로 이제 뭐 멀티를 먹는 그런 게 되게 스무스한데? 자 이제 이것도 한번 뚫으려고 하니까 영호도 이거 한번 어떻게든 올라가서 이제 뚫으려고 하는데 수비도 좋아요 지금. 에그도 이제 있고 드론으로 뭐 블락킹 한번 해주면서 이거 한번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는데 럭커 4마리는 힘들지. 이제 드론으로 이제 커널에서 드론 보충 해주고 있고 야 그리고 이제 미탈을 어느정도 보충해줘서 11 미탈 맞춘 다음에 야 이런식으로 또 뒤를 노리는거 이거 야 되게 좋은데. 그리고 여기는 럭커가 이제 2마리 겹쳐져있고 디팔로 안뜨나? 그래도 디팔로는 떠야지 좀 안정권이긴 해요. 그래도 럭커 뭐 오면은 이제 수비 가능하지. 이거는 좀 쉽게 막아줄 수 있죠. 테란 입장에서 좀 되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드라십을 찍고 하는데 이것도 막힙니다. 디팔로가 또 딱 나와요. 후속이랑 이제 미탈 오면은 막히거든요. 디팔로는 그냥 구경할 뿐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드라십의 행방. 야 일단 뮤탈이 또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지금. 밑으로 가고 있죠. 영호가 이게 좀 답이 없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무리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무난히 가면은 진짜 무난하게 지니까 좀 승부수를 띄운 건데. 자 일단 뮤탈도 오고 저글링도 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나로도 돼있고 이거는 야 수비가 너무 좋은데? 와 미쳤다. 어 제동이 형 너무 잘한다. 야 영호를 두 번씩이나 이긴다고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경기력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하는데 진짜? 영호를 상대로 이렇게 압도한다고? 자 이거는 막히죠. 지금 다크스웜 나왔고 이게 틈이 없어요. GG. 와 뭐야 야 오늘 뭐야 제동이 형 진짜. 영호가 근데 이렇게 좀 힘없이 지는 거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진짜 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와 너무 잘한다 진짜. 어?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리쌍록 뭐 첫판 첫스폰 리스폰 놓치신 분들 이제 알튜브에 바로 올라오니까 이제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아 8개 선물 감사합니다 미소님 뽁뽁이님 한개 팬갈 감사합니다.